저거 계란과자, 계란과자. 맛있겠다. 먹고 싶나 봐. 그림. 고래 가재. 고래 과자. 오늘 해산물 관련된 거. 고래 공장? 그런 거지. 고래 과자. 고래 과자. 고래 과자. 아니야, 아니야, 그거야. 고래 과자. 그래. 과자. 대박. 몰라. 안녕하세요. 이거 맞췄어요? 계란, 계란 과자. 계란 과자요? 네. 아, 계란 과자. 근데 어떻게 하죠? 이게 경제 얘기인데. 그린 경제. 아, 그린 경제. 아, 나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린 경제예요. 근데 경제 앞에 그린을 붙인 이유가 왜냐하면 원래는 영어로는 그린노믹스라고 했어요. 그린과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경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것만 강조를 해와서 경제 성장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환경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플라스틱이 되게 편하고 싸고 가볍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얘가 폭우나 태풍이 오면 강으로 다 휩쓸려 들어가면 얘가 태양에 많이 녹아요. 삭는 거죠, 정확히. 그러면 얘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돼서 하천에서 강에서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돼요. 그거를 고기들한테 잡아가지고 배를 해보해서 봤더니 그 조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양에 플랑크톤 수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CD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미래에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탈 플라스틱 국제 협약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가입했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 뭐예요? 커피. 커피잔.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없애자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국제 문제는 사막화. 또 우리 열대림의 어마어마한 파괴. 그로 인해서 이제 열대림이 없어지니까 나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생물의 다양성들이 사는데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습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대림의 파괴는 습지도 없애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이 소위 생물 종들이 없어지는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국제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산업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죠. 자, 근본적으로 첫째는 이제는 경제를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서 하는 경제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게 그린 경제고. 기업들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린 경영. 또 하나는 건물도 그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 빌딩, 에코 빌딩, 제로 하우스 빌딩, 뭐 제로 에너지 빌딩, 환경과 에너지의 절약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 건물들을 만들자. 대표적인 예가 뭐죠?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죠?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수소 자동차로 가게 되면 그냥 물을 넣으면 걔가 연료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가 아주 진정한 의미의 수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금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금융으로 통하는 길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요즘에 ESG 많이 들어봤죠? 뭐냐? 이거죠. E, Environment. S,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 마지막으로 G. G는 뭐라고 그러냐면 Governance, 지배구조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잘 구성시켜놨느냐? 내부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느냐? 내부에서 혹시라도 부정과 부패가 있을 때 정당한 거에 내가 고발을 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라든지 감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느냐? 투명하게 경영을 하느냐? 이런 등등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E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거의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 투자사한테서 돈을 받죠. 이제는 투자사들이 아예 선언을 했어요. 자, 우리가 기업들한테 투자할 때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뭐냐?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한테, 사업한테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연기관이라든지 이게 결국에 많이 몰고 다니면 매연 많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오염물질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다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져요. 우리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을 할래니까 기업들한테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금융권, 증권사, 투자사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녹색 금융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의 이런 금융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산업구조도 개편해서 친환경 산업구조로 가자. 아예 사회도 저탄소 사회, 그린 사회로 가자. 금융도 녹색 금융으로 가자. 그 다음에 에너지도 지금까지는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등등으로 갔는데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바람, 풍력,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이제 물을 이용한 수력, 파력, 땅을 이용한 지력 이런 부분으로 자기네들한테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자꾸 다양하게 에너지원들을 변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환경 문제를 봤다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청년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 보세요. 비닐봉지를 네. 열었어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비닐봉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일부 국가들, 선진국도 포함해서 후진국들은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시킨 데도 있어요. 아까 이제 비닐봉지 많이 안 써요 그랬잖아요. 자, 또 생각나는 대로.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같은 데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거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 자전거 하듯이 텀블러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다 쓰고 하면 또 세척해서 다시 쓰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죠. 자, 또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조금 불편해도 그런 행동들을 해야 돼요. 나는 BMW 타고 다녀요. 버스 메트로 워킹. 저도요. 저랑 같은 거 타세요. 그린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린 카드 10년 이상 됐는데 그걸 타면 대중교통 탈 때마다 적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할 수 있어요. 캐시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 같은 데는 에코 포인트, 네덜란드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심지어 중국의 상하이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뭐 그러면 또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환경을 보호하는 거에 대중교통 타듯이 재활용하듯이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처럼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관심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그 일종의 아이디어 챌린지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꾸 대변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합리적인 거, 실현 가능한 거,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에는 답이 없다. 현장을 많이 봐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느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탁상 공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자꾸 많이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그 지금 그린 경제하고 그린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딱 들었을 때는 크게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루면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린 경제는 뭐냐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뭐가 있죠?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바꾸자는 거예요. 정부는 환경 관련돼 있는, 친환경 관련돼 있는 법을 만들고 기업은 그린 경영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도 바꾸고 녹색 금융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 거. 그린 경영은 기업적 입장에서 주로 많이 보는 거고 경제는 더 큰 입장에서 많이 보는 거. 그렇죠. 네. 그 이제 청년들이 사회 그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저는 우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아쉽게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중요해 라고 하는데 깊이 깨닫거나 인식하거나 행동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환경 보존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나? 생각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뀌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SNS에 SNN은 뭐예요? 네트워크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환경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아주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 건전한 제안, 그다음에 건전한 정책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는 환경 쪽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았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어떤 소감이 들었어요? 그거 말씀한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SNS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게 뭐 해시태그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포스트를 올릴 때 이런 환경에 관한 것들을 조금 태그하면서 나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부터 하면서 해시태그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행동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옮길 때 산으로 옮길 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ESG 워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린 워싱.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부로 하자.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저는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에 자기 자신한테 떳떳하고 그리고 미래에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는 솔선수범을 해야 돼.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이상으로 톡 시민 클래스를 톡톡톡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